시작!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건양아 원장입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어젯밤 아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못 주무시고 어려운 밤을 보내시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도 우리 유튜브에 엄마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이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서주민님인데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영상 보면서 공부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아기는 너무 잘 개원해서 영상처럼 안아서 등만 쓸어주고 역류방지 쿠션에 눕혀 놓았어요. 근데 자다 깨서 비명을 지르면서 짜증내고 오네요. 이런 아기는 개원해더라도 트림을 확실히 시켜줘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런 아기들 되게 많죠. 그죠? 자, 아기들이 개원해는 거나, 이제, 구토를 하는 거나, 이런 모습들을 엄마 좀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아기들이 개원해고 구토하는 거를 매우 싫어하시죠. 좋아할 엄마는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그거는 굉장히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게 되어 있어요. 아기가 개원해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게 트름이 부족해서 개원해는 건지, 혹은 너무 많이 먹어서 개원해는 건지, 그거를 좀 보시고, 구토도 마찬가지예요. 구토도 너무너무 많은 공기를 젖병과 엄마 모유를 먹으면서 많이 먹어서 확 이제 뱉어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과식으로 인한 구토인지를 개원해과 구토를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점검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해요. 먹을 때 꿀떡, 꿀떡, 꿀떡 하면서 공기와 모유나 분유를 함께 먹는 소리가 들릴 경우 아이의 배에서 쿨쿨쿨쿨쿨 하면서 내려가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제 좀 있다가 구토나 개원함을 유발하면서 트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아기들 중에 방귀를 잘 뀌는 아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방귀를 잘 뀌고 트림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그냥 방귀로 잘 배출하면 되는데, 트림도 잘 못하고 방귀도 잘못낄 경우에는 이제 좀 아기들이 자다가 갑자기 비명을 딱 지르면서 아악 하면서 이제 일어나서 이제 갑자기 우는 경우가 생겨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엄마들은 개원해지 못하게 하려고 이제 귀염둥이 출연했어. 개원해지 못하게 하려고 안 돼, 안 돼, 트림 개원해면 안 돼, 안 돼, 안 돼, 구토하면 안 돼, 안 돼, 말하면서 이제 아기를 어떻게든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엄마들, 아기가 확 구토하면 병원 가야 되나 막 걱정되죠. 물론 굉장히 빈번한 구토의 경우에는 병원을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구토하고 나서 아기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네. 아기는 너무 평안한 얼굴로, 이러고 평안한 얼굴로 있어. 그것은 우리 아기에게 필요한 구토와 개원함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구토하고 개원한 아기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보세요. 아기가 평안해. 뭔가 속이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필요한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먹일 때 공기가 안 들어가게 최대한 먹이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래도 아기는 공기를 일부분 먹어요. 그러면 그것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개원하는 게 무서워서 트름을 덜 시킨다. 이거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개원해더라도 확실한 트름을 시키는 게 좋고, 트름을 할때꼭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잔트름을 몇번더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트름 시키는 방법에서 세 가지 자세를 알려드렸는데, 엄마들이 이렇게 무릎에 이렇게 앉혀서 제가 이렇게 하는 트름 가르쳐 드렸는데, 요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요, 특히 아주 아주 신생아, 뭐 생후 한 50일 이전의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엉덩이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요. 엉덩이 이렇게 밑에서 받칩니다. 받쳐서, 네, 아기 여기 머리를 잡지 말고요. 머리를 잡으면 아기가 고개를 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아요. 그리고 엄마 가슴에 이렇게 탁 붙여. 탁 붙이면 이제 이제 우리 귀염둥이는 인형이어서 지금 이렇게 됐지만, 자, 엄마가요, 이렇게 약간 올려서 붙이면 애기는 고개를 수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약간 내려서요, 엄마 가슴에 이렇게 하고 마주 보시는 거예요. 네. 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엉덩이를 딱 받쳐서 이렇게 딱 마주 봐. 마주 보고
자, 엄마의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이 아기 뒷목이 더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하는 각도만 딱 잡아봐요. 네, 그리고 엄마한테 이렇게 탁 붙여요. 탁 붙이고 위아래로 동동동동 위아래로. 네, 그러면 아기 위에 있는 공기들이 운동성을 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트름을 되게 잘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내내 흔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그냥 조금 기다렸다가. 잘 먹었어. 맛있게 먹었어. 응. 더 먹을 거야. 어떻게? 더 줄까요? 응. 이렇게 좀 대화를 좀 하시면 안 될까요? 귀염둥이, 오, 트름하고 싶어. 우리 트름 더 하고 좀 이따가 또 먹을까요? 응. 맛있었어요. 기분이 좋아요. 엄마도 칭찬해요. 아이고, 잘 먹었어요. 이러면서 먹고 나서 칭찬해주고 트름하는 동안 엄마랑 눈 맞추면서 얘기해주고 너무 너무 소중한 시간 아니에요? 나중에 아기가 젖바는 거 엄청 그리워. 나는 그립거든. 젖빨수 있을 때 시컷 빨리는 게 좋잖아요. 뭐 분유를 먹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렇게 하다가 아기가 개워내면서 트름을 하거든. 싹 닦아주면 돼요. 싹 닦아주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식도 역류라고 해서 이제 병원에서 특별히 이제 그렇게 나온 아이들만 이제 제가 살짝 눕혀놓으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엄마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엄마들, 우리 어른들은 구토하고 뭔가를 개어낸다는 것이 굉장히 병리학적인 문제잖아요. 좀 어디가 많이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식도가 일직선이어서요. 쉽게 개어내거나 구토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트름을 하면서 그 전에 먹을 때 공기를 많이 먹어서 먹은 거 공기, 먹은 거 공기, 먹은 거 공기가 이렇게 위에 쌓여 있다가 큰 공기 방울이 돼서 이렇게 탁 올라올 때그 위에 차있던 모유나 분유를 밀어내면서 같이 이렇게 구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트름을 좀더 잔트름이라도 세워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자세로 좀더 해보시면 아기들이 훨씬 개어내거나 구토하는 게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역류방지 쿠션 위에 눕혀놓으실 때 아이의 배가 압박되게 눕히지 마세요. 이런 거죠. 이제 역류방지 쿠션 이렇게 누웠는데 아기가 고개를 숙이고 요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 요 자세는 배가 당연히 압박이 되겠죠. 그러면 구토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다른 동영상 알려드렸듯이 여기다 수건 하나를 근데 요 엉덩이하고 요 무릎 사이 여기에다가 수건 하나를 딱 넣어요. 넣어서 이렇게 아이가 누워 있지 않게 하고 살짝 이렇게 올려서 요렇게 약간 완만하게 누워 있게 해보세요. 여기를 약간 올려줘요. 네, 이렇게 올려주면 어때요? 아기가 여기가 이완되겠죠? 이완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누워 있으면 아기가 구토를 조금 더 덜할 거예요. 네, 그래서 역류방지 쿠션에 이제 아기가 웬만큼 커야지 이 자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제 여기 손가락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곳에다가 수건 하나 말아서 넣어서 아기를 조금만 더 높여서 아기의 이 식도가 이완되게 네, 이렇게 누워 있을 수 있도록 엄마들이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요렇게 누워 있는 네, 요렇게 누워 있는 아이들이 보통 구토와 개어냄을 더 많이 합니다. 네, 아유 참 그래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경험상 너무 이제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려드려야 되나? 뭐이 자세가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해보시면 효과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아기들을 워낙 많이 만지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뭔가가 이렇게 딱 보면은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에 아기가 구토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 이 영상이 네, 개어내고 구토하는 우리 아기들에게 큰 도움 되길 바라고요. 엄마들 힘내세요. 특히 개어내고 이제 구토하는 아기를 둔 엄마들은요. 빨래도 너무 많고, 이게 아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너무 걱정되고, 막 마음이 죽어. 매일매일 아기가 구토할 때마다 마음이 막 가라앉아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내가 아기한테 뭘 못해서 우리 아기가 이렇게 개워내지? 내가 뭘 놓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마 너무, 너무 나간 걱정이야. 아니야. 그냥 우리 아기가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다면 내가 도와주다 보면 아기가 성장하면서 점점점 구토와 개어냄 증상이 멎을 거예요. 네, 그리고 점점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의 죄책감은 이제 버려. 죄책감 느끼지 말고 우리 아기를 내가 오늘도 잘 도와줘야지. 너의 미숙함을 엄마가 메꿔주고 왔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엄마들 오늘 하루도 힘내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